오스트 문테스와 김봉철 선수의 11점 대결 함께 하시죠. 몬테스 오늘 경기 처음으로 나서게 됩니다. 진행 좋습니다. 네, 잘 돌렸어요. 자, 일단 초구 득점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연결 동작 이어갈 수 있어요. 자, 같은 배치인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과 다른 패턴의 공격 방법이 있다는 게참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네. 힘있게. 돌리기 강한 타격 득점 만들어 네. 원쿠션에서 밀리지 않게끔 중하단 당점으로 원쿠션 반발각을 만들어냈죠. 일단 방향이 회전이 많이 걸렸네요. 자, 회전을 많이 이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두께가 두꺼웠기 때문에 짧게 빠져나갔습니다. 김봉철 선수 어깨가 무거워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쉽게 자세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공이 일단 쿠션에 가까운 코너 지점에 있고 두 개의 목적구들이 대각선을 이뤘기 때문에 마땅히 공격할 만한 방법이 없어요. 키스. 자, 이마저도 선택을 하고서도 불안한 마음이 있던 게 바로 키스 때문입니다. 자, 이 키스를 피하려고 얇게 치면 공이 직접 맞거든요. 모데스 바깥 돌리기. 좋습니다. 자, NH 농협카드 선수들이 3라운드 8연승. 이번 4라운드에서 현재 5연승. 합이 13연승이죠. 자, 그런 관심을 받는 부담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정말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즐기는 자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참 재밌는 팀이에요. 네. 몬테스도 2이닝 만에 타임아웃을 사용합니다. 자, 일단 옆돌리기를 간다면 목적구끼리 키스가 있어요. 그 키스를 피하기 위해서는 두껍게 눌러놔야 되는데, 그래도 또 파란 공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키스가 있습니다. 키스가 관건인 이번 옆돌리기 돌렸습니다. 자, 야, 타이밍 잘 키스 타이밍 잡았어요. 잘 뺐고 득점으로 만들어냅니다. 4대 1. 자, 이렇게 뭐,
스페인에서 넘어온 영건들이라고 하죠. 마요르 선수나 몬테스 선수들이 사실 PBA 처음 왔을 때 아직은이라는 그런 좀 의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 이 선수들 플레이하는 거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특히나 농협의 연승 가도에는 이 몬테스 선수의 활약이 대단했죠. 맞습니다. 결국 이 선수들은 놀러 온게 아니에요. 또한 번의 좋은 기회예요. 빗겨치기 대회전. 대회전 돌았고 올라오는 방향 좋습니다. 사용 속도죠. 자, 투뱅크도 칠수 있겠고 파란 공 오른쪽 바깥 돌리기로 가네요. 자, 부드럽게 돌아나오면서 올라갑니다. 하이런 오죠. 자, 무엇보다 힘 배합이 너무 좋았어요. 저렇게 부드럽게 올려놔야지만 원쿠션에서 쭉 퍼져나갈 수 있거든요. 또 한번 바깥 돌리기. 그러나 키스가 반납니다. 자, 일단 분위기는 몬테스 선수가 한번 확 휘어잡았습니다. 자, 이 선수들의 스트로크를 보면은 뭐 아래로 긁어내리기, 누르기, 뭐 치켜 올리기, 업샷 뭐 이런 기술들이 많은데 참 선수들을 통해서 많은 걸볼수 있어요. 바깥 돌리기 대회전. 천천히 침팩. 7대2. 밀리면 짧아집니다. 분리를 크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김봉철 선수는 항상 늘 차분하거든요. 자, 그 차분함을 지금 잘 유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공 배치를 보고 약간 오묘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안으로. 자, 여기서 퉁 올라가야 돼요. 자, 여기서. 와. 밖에 끝나갑니다. 큰 득점은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또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기운입니다. 맞습니다. 와. 들어가지 않았어요. 별로 긴 고민 없이 시원하게 샷을 날린 되돌아오기였습니다. 김봉철 선수의 공 배치는 또 어려워요. 옆돌리기.
그러네. 또 한 번 키스. 자, 심적 부담이 클 겁니다. 이런 상황에 아무리 두꺼운 두께라고 해도 그 두께 자체가 지금은 예민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네. 본테스 옆돌리기. 자, 여기서 키스가 여기서 살짝 밀어줬는데 그러면서 행운의 득점 만들어집니다. 자, 오히려 지금 짧게 빠지는 게 키스로 득점이 됐어요. 네. 김봉준 선수 답답하죠. 자, 지금 상황에서의 행운의 득점은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짧아지나 싶었는데 노란 공이 파란 공을 밀어주면서 행운의 득점. 또 한 번 옆돌리기. 자, 빠져. 자, 보테스 선수 대단한 게 빠지는 그 모양도 너무너무 아슬아슬하게 빠져요. 네. 와, 득점이 돼도 날카롭고 되지 않아도 날카롭네요. 저 입 모양 뭐라고 하는 걸까요? 혹시 한 점만 더 주문 아닐까요? 뭐 다 나옵니다. 염력 주문 뭐 다 나오고요. 김봉준 선수 옆돌리기로 정확한 득점 만들어냅니다. 8-4 4점 차. 자, 팀 리그고 세트 점수가 작기 때문에 첫 이닝부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경기예요. 그래서 샷 하나하나 실수가 나오면 안 되는 또 압박감이 있습니다. 네. 또 한 번 옆돌리기. 자, 가볍게 올려놔야 돼요. 좋습니다. 연속 득점. 차근차근 따라갑니다. 네. 석점 차. 자, 더 붙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단 파란 공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었던 시도였고요. 자, 다음 공 배치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는 포지션 플레이입니다. 크라운에테 김재근 리더도 이 경기 관전하고 있네요. 뒤로 가면은 힘이 딸릴 수 있어요. 자, 마냥 쉽기만은 않았던 그런 바깥돌리기 대회전입니다. 뱅크샷. 자, 이렇게 되면은 김봉철 선수가 다시 한번 파이팅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어요. 네. 자, 회전력을 많이 이용해서 확률을 높이려던 3뱅크였고 원쿠션의 겨냥점이 살짝 왼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살짝 길게 빠졌습니다. 하나는 바깥 돌리기. 좋습니다. 8-6 2점 차. 강구도사 김봉철. 별명 좋은데요. 자, 일단 이 3-1이라는 스코어에서 끝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트를 내주게 되면 앞서 있는 팀이 더 분위기가 다운이 돼요. 그럼요. 정말 중요한 세트입니다.
김봉조 선수가 타이버릿을 사용합니다. 파란 공 왼쪽 되돌아오기 시도할 수 있어요. 욕심 냅니다. 네, 뱅크샷으로. 자, 일단 걸리기만 하면 흰 공 쪽으로 간다는 판단 확신이 있는 거예요. 2점짜리. 진행. 힘이. 자, 힘이 역부족이에요. 와, 정말 깊은 갈등을 한 결과인데 참 너무 아쉽게도 힘에 부치네요. 아, 참 진행은 좋았는데요. 두 점차 추격받는 상황에서 몬테스 또 한번 뱅크샷 노립니다. 네, 두 뱅크 파란 공 오른쪽 노리죠. 걸렸어요. 오. 그리고 자, 힘이 진행. 힘이. 힘이 됩니다. 됐어요. 자. 단숨에 매치 포인트. 와. 어마어마한 샷을 성공시켰습니다. 와, 저 소름 돋았어요. 네. 어우, 닭살. 자, 사실 이게 걸리기만 하면은 득점이 될 확률이 높긴 하지만 거는 과정이 너무 어렵거든요. 네. 자, 저 선수가 가진 파이팅 자신감이 이런 득점 보여줍니다. 자, 용협 선수들 모두 일어나 있습니다. 마지막 한 점. 자, 키스 빠졌어요. 그리고 진행. 와. 좋습니다. 몬테스가 오늘 경기 매치 포인트를 완성시키면서 NH 농협 카드가 4-1 지지 않는 태양의 모습 이어갑니다.